왜왔지? 신랑인데? 갑작스러운 방문이 반갑고도 얼떠더라 나란 씨. 아가! 딸 하은이와 핑크도 같이 왔네요. 어, 핑크 내려. 에? 똥도 쌌어. 핑크! 그... 아우 향기가 느껴지는데? 응가 향기가 느껴지는데? 왜 온 거야? 어? 저녁 먹으려고 왔지. 여기서 고생하니까 고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고기 사왔어? 응. 오와. 그래? 잘 됐다. 아, 온 김에. 이거 뭐야? 개 집이야? 어, 이거 핑크 집. 이게 작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유, 이게 그나마 큰 거야. 핑크 일로 와. 그래,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어, 이제 야갔네. 똥 쌌어. 똥 싸고 저기서 쉬했어. 뽀뽀. 아야. 아야. 이 고기고 이거는 핑크 장난감. 예초기 돌릴 거 생각하고서는 눈아가리들. 아니 오시면서 오시면서 아내분이 예초기 시키실 거라고 예감을 하신 거예요? 아까 날 물어보길래 느낌이 와서 철물점에서 하나 샀어요. 요게 있어야 그나마 불이 들쳐서.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나와 있는 아내가 안쓰러워 일부러 걸음한 남편. 농장의 불청객 잡초를 아내 대신 오늘 다 해칠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려깊은 남편이 있어 참 다행이네요. 사고가 많은 예초 작업 딸은 두고 가야겠죠? 하은아, 그거 먹고 물 엄마에 꺼내놨거든? 요물이야, 새 거. 이거 해서 저기 핑크랑 좀 놀고 있어? 엄마 아빠랑 밑에 좀 갔다 올게. 저기 알지 지난번에 봤어. 요 계단, 요 앞에부터 지금 초가 너무 많아서 나 지난번에 넘어질 뻔해서 내려가다가. 내 발자국 보이지? 이게 나의 발의 흔적임. 야, 이거 뭐야? 숲! 그리네. 숲! 나와. 알았어. 어, 살살 조심! 조심! 어우, 풀냄새! 토질에 잘 적응하는 데다 생장 속도가 빠른 잡초. 나무의 물과 양분을 뺏어 먹을 뿐 아니라 줄기를 감아 성장을 억제시키기도 하는 무서운 녀석입니다. 거기 봉 조심! 봉! 뺐어? 거의 다 뺐어. 됐어. 거기다 잘 걸어놔. 잡초 농사를 짓는 건지 나무 농사를 짓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렇다고 제초제를 쓸 수도 없습니다. 요 앞에 여기 부직포 라인까지만 해줘. 여기 나무에 들어오는 것만 일단 거기까지만. 너무 와요. 이런 거는 덩쿨. 나와. 덩쿨 같은 잎이라. 나오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타고 넘어와요, 이렇게. 쭉.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초가 떠 있는 거거든요, 안에. 근데 얘를 한번 보세요. 나무 얘가 이건 무엇일까요? 짠. 짠. 자. 제가 부직포 매트를 까는 이유가 이런 초 때문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아무리 부직포를 깔아도. 근데 여기 비닐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전체가 풀밭이에요, 풀밭. 이렇게 돼요. 이 부직포가 지금 막고 있는 거죠, 튀어나오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관리를 했던 거예요, 부직포 매트를. 여기에 제초제 초 죽이는 약을 치면은 얘도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나무 쪽에는 제초제를 안 쓰는 거고 뽑아야 돼요. 잡초 방류를 선언한 남편. 자기야, 그만! 아내는 남편이 다칠까 노심초사입니다. 그만해. 어? 그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부부. 아내는 알아서 다 해주는 남편이. 남편은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해가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저는 좀 몸을 좀 덜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노지에 막 여기저기 심어놨잖아요. 아마 몸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좀 규칙적인 식사도 했으면 좋겠고 영양제도 좀 규칙적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쁜 나무들에 둘러싸여 다 함께 먹는 고기. 농사를 시작한 뒤로 생긴 기쁨입니다. 맛있네. 와이프가 싸줘서 맛있는 거면 나와서 맛있는 거야. 네 아빠 자꾸 불수하냐. 무섭게. 왜 자꾸 불수해? 무섭게, 그지? 아까 힘들어갖고 있어. 집에 가서 뭘 또 뭐 저녁을 먹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고기를 또 싸오셨네. 이만 먹으니까 핑크 배고프다. 어디? 아 그래? 알았어, 엄마 바쁘다. 핑크. 먹느라 바빠 강아지 밥을 깜빡했네요. 한입 먹어봐요. 핑크 배고파. 아따따따 똥구구 구구. 기다려. 핑크야 밥 먹자. 어서. 어허. 야, 그 밥 아니지? 페이크지? 오, 점프! 자, 여기 딱 먹어. 핑크도 꽤나 허기졌던 모양이네요. 핑크야, 밥 잘 먹어. 곳곳에 아란시 손때가 묻어있는 농장. 이 화덕도 농막도 다 그녀가 직접 만들거나 꾸민 것들입니다. 지금 반년 동안 너무 무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손이 좀 아프니. 무거운 거 입고 할 때는 좀 와가지고 좀 해서 해줘. 어쩔 수 없어. 그럼 아니면 내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를 일단은 아직은 아껴야 되니까. 아니, 그거야 당연히 하지. 뭐 몸도 생각해서 건강 보조제도 좀 챙겨 먹고 끼니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자꾸 혼자 하니까 끼니도 잘 못 챙겨 먹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지 뭐. 남편의 진심. 남의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네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좀 도와줘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마음 먹은 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하은이도 엄마 좀 도와주고, 그치? 할 수 있어? 그래. 2년이면 될 것 같아. 하은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오빠 건강이가 지나고 사랑해 엄마. 아이고 부끄러.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가족. 나무만큼이나 든든합니다. 제가 뭔가에 이제 시작하고 무슨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신랑이 이제 거의 아니야 안 돼 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믿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딸은 엄마가 일하고 엄마가 그 일을 함으로써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나무 보면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농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는 날입니다. 며칠 전부터 손님 맞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분주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는 걸까요? 오픈 이래 단체 견학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랑 자재 같은 거 다 지금 세팅해놓고 8시부터 하루 종일 견학을 할 거예요. 조금은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좀 할 수 있을 그럴 거를 준비를 했고 처음 반 일부는 방법부터 수종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식재 그리고 관리 계절별로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까지 다 내용을 수록을 했고 이제 실습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녀의 농장을 보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 소정의 교육비를 내고 예약한 인원들인데요. 이런 교육은 사실 돈을 번다기보단 나눔의 기쁨이 더 크겠죠.